아직 팀마스터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위스 시카가 인정한 트럭 언더코팅 전문센터 코팅하는 게 즐거운 팀마스터입니다. 오늘은 현대 마이티 냉동탑이랑 파비스 카캐리어 차량입니다. 대부분의 중대형 트럭들은 캡 전체와 특장 하부 부분에 보호 코팅을 하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특장과 카캐리어라는 특수 차량의 코팅 부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티 특장 부분의 언더 코팅입니다. 보시는 코팅이 대부분 트럭의 가장 기본적 하부 코팅이며 특장의 종류에 따라 카본은 화물칸, 윙바디나 탑차는 화물도어, 리프트 차량은 리프트 가동 부위 등이 추가됩니다. 카캐리어 차량은 차량을 탑재하는 발판 부위를 제외하고는 특장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라 오염에 더욱 취약합니다. 또 유압장치나 각종 구동장치들이 많기에 이러한 부분도 보호 코팅이 필수입니다.
출고부터 폐차까지 평생 AS를 보장하는 팀마스터. 오늘도 저희 팀마스터는 소중한 고객님의 차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